원효대사가 판자를 날려 천명의 승려를 구한 기이한 전설을 가진 척파남은 범어사의 말사인 장안사의 산내암자입니다. 척파남을 가려면 장안사 주차장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참권한 장안사는 천년고찰답게 단아한 대웅전 정각과 다수의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장안사를 잠시 둘러보고 척파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척파남 가는 길로 접어들면 낙엽이 떨어진 가지 사이로 주차장과 장안사의 전경이 정겹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척파남 가는 길은 이정표가 있는 들머리에서 대략 30분 정도 산길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불광산의 8분 음선에 자리 잡은 척파남 가는 길은 여느 산길과 같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낙엽과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들, 그리고 바닥은 얼음 흙이 솟아올라 사각사각 발소리, 돌담에 붙어있는 푸른 이끼들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겨울 산길이 나름대로 즐기면서 걸어보는 충분한 산길입니다. 고목에서 자란 버섯과 돌을 품고 있는 나무, 자연은 나름대로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숨이 목에서 찰 때쯤 저 멀리 불광산과 척파남 정각이 앙상한 나무 사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는 성급한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보란듯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길 옆 나이 묵은 소나무는 모두를 드러낸 채 길손들을 반겨주는 듯 묵묵히 서 있습니다. 이곳 척파남은 673년 문무왕 13년 원효대사가 장안사와 함께 창건하였습니다.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중국 종남산 운제사의 대웅전이 무너지는 것을 도력으로 알고 구한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척파남을 창건하여 주석하던 때 바다 건너 운제사의 천명 대중이 장마로 인한 산사태로 매몰될 것을 알고 해동원효 척판구중, 즉 신라의 원효가 판자를 던져 대중을 구한다 라고 쓴 큰 판자를 그곳으로 날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곳 대중들이 공중에 떠있는 현판을 신기하게 여겨 법당에서 뛰쳐나오는 순간 뒷산이 무너져 큰 절이 매몰되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목숨을 구한 천명의 중국 스님들이 신라 척파남으로 와 원효의 제자가 되었다는 구전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판자를 날려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원효의 명성이 중국 땅에까지 드날려 바른 지혜를 깨닫게 했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지혜로운 설화로 여겨집니다. 원효가 판자를 던졌다 하여 던질척 널판지판 자를 사용한 척파남입니다. 척파남 석조열의 좌상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주불전의 본존으로 봉안되어 있는 석불로서 높이 37.5cm 위 작은 규모로 제작된 불상이지만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극락전 비편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면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산신각이 있으니 반드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원효대사의 신통력으로 천명의 스님을 구한 불광산 첫판왕. 잘 보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